내가 만난 예수님 진행 안정혜 권사입니다. 오늘 이인재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문상문 사모님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먼저 이인재 목사님께서는 부산에서 고려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 되시고 서울에서는 성산교회, 또 거제도 장승포교회, 마산에서 문장교회, 대구 성남교회, 동성로교회, 의정부 중앙교회, 성광교회, 대구 달성교회에서 마지막 목회를 하시고 1974년 미국 시카고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모님께서는 천국에 먼저 가시고 혼자 계시는 목사님을 보신 후, 또 어릴 때부터 이상문 사모님께서는 교회를 다니시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제 30세 후에 평소에 약간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관적이셨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다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주님을 영접하시고서는 아, 내가 이제부터는 좀 더 세상을 바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전도사님으로도 섬기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인재 목사님께서는 평양 감옥에서 5년 3개월 동안 계셨고 출옥하신 후에 첫 번째 사모님께서 천국하신 후에 혼자 계시는 것을 보시고 또 아무래도 목사님께서는 참 거룩하시고 또 정결해야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처녀가 누군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에서 문상문 사모님께서는 이렇게 이인재 목사님과 결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참 귀하신 생각으로 이렇게 큰 일을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많이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고 이인재 목사님과 몇 년도에 그 결혼하셨죠? 그게 몇 년도인가 모르겠다. 54년? 1954년. 네. 그러니까 목사님과 46년간 같이 사역을 하셨네요. 네. 네, 참 귀하십니다. 왜 목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네. 처녀와 결혼을 해야지 네. 기혼자하고 결혼을 할 수 없다. 네. 그걸 가지고 처녀를 많이 찾았어요. 네, 그래서 사모님께서 또 예. 네, 아주 기쁘게 결혼을 하실 수 있었죠. 네, 참 정말 신앙을 저희가 본받을 만하네요. 네, 저기 목사님께서 예전에 일제 식민지 때 신사참배도 반대하시고 또 옷고도 치르셨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안희숙 선생님과도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죠, 사모님께서? 예, 안희숙 선생님이 우리 집에 자꾸 왔습니다. 네. 목사님하고 인연하려고. 네, 그때가 안희숙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를 아십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안희숙 선생이 여학교 선생질 했거든요. 네. 여학교 선생질을 했는데 아들 여학교 다니니까 아들아 앞으로 갓 하는데 아니 무슨 뒤로 돌아캐 버렸거든요. 네. 뒤로 돌아캐 버리니까 그 길로 안 선생은 체포가 됐어요. 그렇죠. 네. 네. 그 당시에 안희숙 선생님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 지으러 한국에 오셨을 때 만나신 예, 거죠? 그거 우리 집에서 낸 겁니다. 네, 그랬어요. 네, 근데 저도 냈어요. 그 당시 학생 때인데 제가 서점을 잘 다녔어요. 예. 그래갖고 안희숙 선생님의 죽으면 죽으리라 또 나중에 죽으면 살리라 나왔죠. 네, 그래서 그때는 막 눈물을 흘리고 밤을 새우고 읽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사모님께서 해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많이 어렸죠. 이제 그때 생각하면 내가 너무 어려서 네. 아 이거 참 내가 어렸다. 그때 좀 네. 좀 생각이 좋았더라면 더 자세히 생활 안 선생을 대접하고 했겠는데 네, 그래도 잘하셨으니까 또 아름다운 책이 이렇게 나와서 예. 저희 후세들한테 참 모범이 되고 저희들이 은혜를 많이 받죠. 근데 그 당시 외정 때
문상문 사모님께서는 일본 이름도 가지셨죠? 일본 이름 잠깐 가졌어요. 네. 그때 예, 잠깐 부니모도. 어, 네. 오케이. 부니모도. 네. 아유, 참 이때 참 저희들이 많이 힘들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의 네. 그 아픔이죠. 네. 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다 나라를 되찾게 해주시고 또 네. 저희 이름도 다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96세 생신하셨잖아요. 예. 그때 자녀들이 그렇게 또 필라델피아 원로 목사님들 모시고 점심도 대접하시고 예. 그러셨잖아요. 근데 예. 그렇게 지금 현재 90 몇 세세요? 내가 96. 96. 어, 96까지 사시면서 뭐 어떻게 건강 비법 있으세요? 저는 건강 기쁨이 그냥 항상 감사하고 삽니다. 네. 항상 감사. 내한테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네. 항상 기뻐하라. 지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어, 그게 비결이시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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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데가 하나도 없으시고. 아픈 데가 없습니다. 네. 지금도 저보다. 네. 아주 건강해서 보기 좋아요. 네. 그럼 뭐, 또 아들 또 나를 또 저 속삭이구나. 뭐 그런. 네네네. 네, 네. 그러셨다 네. 그랬어요. 또 네. 아주 두 효자분 네. 주셔서. 어, 이정윤 장로님이 브라이언 리 장로님이신데 또 이정수 성도님 또 차남 이렇게 두 아드님께서 효도를 하시니까 그렇죠. 아이고 효도하지요. 네. 근데 장수하시는 부모님들을 둔 가정은요 효도하는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수를 하시는 거예요. 예. 네. 제가 지금까지 느끼기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주 아드님들을 잘 주셔서 감사하지요. 예, 우리 네. 아들은 참 예. 네. 어렵고 힘들 때도 예. 정말 예. 이렇게 열심히 예. 또 어머님을 예. 또 잘 모셔서 이렇게 예. 너무나 참 보기가 좋습니다. 어, 그동안에 어, 목사님께서 사실은 은퇴하시고 대구 달성교회에서 마지막 목회하시고서는 미국에 74년에 시카고에 오셨잖아요. 예. 그때 시카고에 오셔서 뭐 닭공장도 다니셨다고. 나는 뭐 생각나세요? 그때는 예, 닭공장에도 다니고 바느질 공장에도 다니고. 네. 그때 뭐 아팠던 일이나 힘들었던 가슴 아팠던 일이나 어, 힘들었던 일 없어요. 예. 오히려 감사했어요. 다 네. 감사했어요. 네, 예. 굉장하시네요. 네, 무슨 뭐 그 당시에 예, 또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세요? 닭공장 다니실 때. 닭공장도 다니고 네. 바느질 공장이 또 심했습니다. 그때는 네. 예, 다니고 그것도 뭐 기쁨으로 했어요 저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목사님께서도 그러니까 뭐. 네 이렇게 큰 일들을 많이 하셨죠. 그 저기 시카고에서 미주 한인 예수고 장로회 KAPC잖아요. 그때 초대 총회장님도 하셨죠. 예. 네. 또 콜로라 덴버에서 2년간 설교를 맡아서 해주시고. 예. 펜실바니아 이리 호스, 이리 레이크에서 어, 설교를 1년간 맡으셨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세안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정말 하셨군요. 어, 그 같이 매번 사모님께서 이렇게 옆에서 동행해 주셨죠. 같이 누구? 네, 사모님이 다니셨죠. 목사님 쫓아서. 예, 예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럼요. 그거 쉽지 않아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일하신 사모님이십니다. 네. 이인재 목사님께서는 어, 신앙의 투사라는 책, 박시영 지음 책과 이인재 목사님의 생애와 설교에 대해서 신군식 지음 두 권의 책자가 있습니다. 이인재 목사님께서는 어, 남편 되시는데 문상문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데 학구열과 희생정신과 후배를 아끼는 정신이 많으셨고 교회와 노예와 총회를 사랑하시는 정신을 가지시고 놀라우신 순교정신을 우리들의 가슴속에 남기신 목사입니다. 이제 앞으로 문상문 사모님께서 천국에 가셔서 꼭 기쁘게 만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겠죠? 아이고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연애 편지 좀 쓰세요. 천국에다. 네. 매정시될 때라서 네.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네. 아이고 그때 목사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말 많이 써. 아이고 외놈들이 왜 죽을 그 죽어하고는 아무 그것도 없는데 외놈들이 그렇게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요. 다른 목사님도 그렇죠. 그 한국에서 감옥에서 나오실 때 목사님들이 제가 사진 보니까 조수홍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인재 목사님, 고흥봉 목사님, 손명봉 목사님, 최덕지. 손명봉. 네, 네, 생각나세요? 예, 손명봉 목사. 아이고, 네, 눈물이 네. 이기선 목사님, 방계성 목사님, 예. 김화중 목사님, 오윤선 목사님, 예. 서정환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추록하신 기록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도 참 아직까지 기억을 하시고 계시니 얼마나 그 당시에 힘드셨겠어요. 손양원 목사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매도 맞고. 네. 아이고, 아이고, 이 그때 목사님들 괜히, 아이고, 외놈들한테, 아이고, 고생당한 거 기가 차지요. 네, 아마 그 당시에 그 고난의 그 고통을 예. 우리가 지났기 예.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믿음이 얼마나 지금 세계에서 선교 예, 제1국이 될 모르겠지만, 정도로 예, 네 참. 그만큼 고통이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에게 예, 축복이 되었어요. 우리 자손들에게는 뿐만 아니라 네. 손장 목사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예. 네 하여간 많은 목사님들을 대신해서 문상문 사모님께 수고 많이 하셨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는 수고한 네, 하나님 축복이 건강의 축복 또 영적 축복 더 많이 주시고 기억도 더 많이 하셔서 기쁨으로 남편 목사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